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10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박민규 작가의 아침의 문입니다. 이 소설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 소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엔 만일 하물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택동은 말했다. 혁명은 결코 우아함과 예의 따위와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고. 모택동이 누군지는 몰라도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패션, 레볼루션, 정크, 광고 하단에 찍힌 브랜드 옆에는 분명 모택동으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로고처럼 박혀 있다. 산 사람일까? 아니면 죽은 사람일까? 어쨌거나 그는 유명한 인간일 것이다. 광고의 메인엔 머리를 빡빡 민 여자가 서 있다. 버튼 두 개를 풀어헤친 청바지가 의상의 전부이고 하얀 아랫배와 조그만 배꼽, 기다란 여체의 라인을 따라 깨알 같은 모의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다. 혁명이란 사교 모임의 만찬이나 문학작품을 집필하는 것 또는 회화를 그리거나 자수를 놓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그 자체가 바로 폭력적인 행동이다. 그렇군 하고 나는 중얼거린다. 어쩌면 모는 이 청바지 회사의 설립자일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저 KFC의 영감 같은. 그렇다 치자. 아니 당신 말이 맞아. 무릎 위에 잡지를 내려놓고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변기에 앉아있다. 뒤를 닫기도 귀찮고 물을 내리기도 귀찮다. 별 생각도 없이 나는 자위를 시작한다. 다리를 벌리고 손 잡지의 여자 때문이 아니다. 말하자면 나는 오히려 천장을 보고 있다. 형광등, 그렇다. 형광등이 보인다. 나는 흔든다. 나를 흔든다. 회화를 그리거나 자수를 놓듯, 그리고 나는 사정을 한다. 그냥 그뿐이다. 어떤 이상한 나라의 지도 같은 얼룩이 흰 피부의 여자와 모택동의 얼굴을 덮고 있다. 누르스름한 혹은 푸르스름한 정액의 반도. 정충의 섬들을 바라보다 떡이나 지겠지 나는 잡지를 덮어버린다. 물을 내리고 뒤를 닦는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진회색의 물을 나는 말없이 지켜본다. 찌끈 머리가 아프다. 잔디란 애가 들고 온 것이었나? 아무튼 툭 체크무늬의 백팩 옆에 잡지를 던져둔다. 배가 고프다. 현기증이 인다. 화장실에 불을 끄고 나는 잠시 주저앉는다. 물을 마신다. 미지근한 물은 약간 상한 듯, 아니 아직은 괜찮은 듯하다. 나는 담배를 찾는다. 조심조심 여러 개의 종아리를 건너뛰어 더듬 내가 누웠던 자리에 머리맡을 손으로 짚어본다. 있다. 어둠 속에서 지갑과 열쇠를 챙기고 이번엔 세 개의 머리를 살피며 지나온다. 툭!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의 머리가 발등에 부딪힌다. 부드럽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다. 분명 두 명의 여자아이 중 하나일 것이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담배에 불을 댕기며 나는 운동화를 신는다. 야광의 로고가 박힌 것이어서 신발을 찾는 일은 그닥 어렵지 않았다. 차갑고 기분 좋은 밤 공기다. 거의 이틀째 먹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느낌이다. 배가 고픈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뭔가를 먹고 싶은 것도 아니다. 깊이 연기를 들이쉬고 나는 뱉는다. 지겹도록 파온 밤의 풍경이다. 꽤나 널찍한 시멘트 바닥, 몇 개의 화분과 운동기구, 빨랫줄에 널린 셔츠와 옷가지들, 그리고 너머에 어둠, 작은 변화가 있다면 지금 내 방에 누워있는 세 구의 시신이 전부일 것이다. 독촉이라도 하듯 나는 배가 고파온다. 난간 너머로 꽁초를 내던지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 뭘 먹을까? 나는 일단 계단을 내려선다. 문을 잠가야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새벽이다. 20년도 더 된 5층 건물의 옥상을 찾는 것은 바람과 전파가 전부라 할 수 있다. 나는 편의점 창밖을 바라보며 비스킷을 먹고 있다. 우유를 몇 모금 마시다 나가서 토를 했고 잠시 바람을 쐬고 난 다음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봉지의 절반 가량을 비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빅데이를 떠올린다. 6명이 모였고 그중 둘은 돌아갔으며 세 사람은 성공을,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유는 알 수 없다. 효과가 분명한 약이라고 JD는 얘기했었다. 하루를 넘게 자긴 했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눈이 번쩍 뜨였다. 어둠 속이었고 마비된 몸속 가득 눈이 쌓여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눈들이 녹아내렸다. 실패였다. 살아 괴로운 몸을 일으킨 것은 마침 아침이었다. 변기까지 기어가 몇 번이고 토를 했고 기어와 다시 한나절을 잤다는 생각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손을 뻗어 짚어본 JD의 이마는 얼어붙은 눈사람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두 명의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다. 모르겠다. 우선은 비스킷을 먹는 일에, 남은 우유를 비우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비스킷의 맛을 비로소 나는 느끼게 된다. 굳이 그 맛을 말해야 한다면 짜다 라고 말하고 싶다. 다들 카페에서 만난 사이였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란 카페였고 처음엔 JD와 나 둘만의 공간이었다. 하나 둘 늘어난 회원의 수가 어느새 20명을 넘게 되었다. 몰랐다. 자살을 원하는 인간들이 그토록 많을 줄은 정말 몰랐다. JD는 좋은 리더였고 유능한 리더였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 마지막 남은 비스킷을 털어놓고는 나는 자리를 일어선다. JD에게 불만은 없다. 수면제니 무슨 유도제니 식단을 짜기 위해 두 차례나 상하이를 다녀온 JD였다.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실은 말도 못하게 희귀한 특수 체질이거나 아니면 바로 재수가 없었다는 것. 늘 그랬다. 재수도 재주도 없었던 인생. 텅 빈 우유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는 담배를 주문한다. 그리고 또 순간 접착제를 산다. 괜찮으세요?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여직원이 물었다. 뭐가요? 아까 저기서 토했잖아요. 아, 그거?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신기하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간이 다 있다니. 언제부터 인간이 남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이러는 걸까? 묘하게 살찐 눈앞의 인간을 향해 나는 싱긋이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준다. 제가 치우고 갈게요. 나는 말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놀란 얼굴로 그녀가 대답한다. 그뿐이다. 여전히 밤공기는 차고 늙은 가등 하나가 문학작품이라도 집필하는 자세로 꼼짝 않고 서 있다. 세 구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않았다. 애당초 정해진 길이었고 5층 옥탑방을 스치는 전파의 수만큼이나 나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했었다. 제디는 여러모로 이론에 밝은 사람이었다. 실패할 확률이 의외로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생일 축하해. 언젠가 그런 쪽지를 보내온 적도 있었다. 생일 축하해. 삶을 인정하는 JD의 그런 태도를 나는 무엇보다 높이 샀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은
삶을 부정하는 인간의 나 자살할 거야 란 떠벌립니다. 그런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알코올릭 정도가 적당하다. 삶을 인정하지 않고선 실제로 자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랄까? 결혼을 한 인간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빅데이에 참가했다 돌아간 두 녀석도 전자의 경우였다. 말하자면 여태 독신으로 살면서 난 반드시 이혼할 거야를 외쳐온 셈이랄까? 물론 이것은 험담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다 라는 얘기다. 담배를 꺼내문다. 재래식 상가가 이어진 이 골목은 때로 담배 연기만큼이나 가늘고 불투명하다. 지금과 같은 어둠 속에선 더욱 그렇다. 깜빡이는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다 줄곧 보일러를 틀어놓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 실수였을까? 아니면 실례였을까? 이를테면 푹 익는다거나 빨리 썩는다는 그런 문제. 그에 반해 그래도 가는 길이 따뜻해야지 상반된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나는 잠시 흔들린다. 끝끝내 삶은 복잡하고 출구는 하나라는 생각이다. 어떤 우아함과도 예외와도 어울릴 수 없는 문을 나 역시 열고 들어서는 것뿐이다. 벽돌 건물의 귀퉁이에 딸린 비상 계단을 나는 오르기 시작한다. 사흘 전 다섯 명의 인간이 함께 올랐던 바로 그 계단이다. 토요일 오후였다. 전철역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다 같이 내 방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참 그전에 잠깐 볼링장을 찾았었다.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볼링은 생각보다 경쾌한 운동이었다. 화장실을 가겠지 했는데 한 명이 거기서 사라졌다. 사체에 시달린다는 꺾기로 넘어간 지 1년째라는 30대였다. 갑시다. JD를 따라 볼링장을 나서면서도 우리는 누구도 그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술을 사고 담배를 사고 그리고 잠깐만요. 잔디라는 여자애가 김밥집을 다녀왔다. 여러 개의 봉지를 들고 그렇게 다섯이서 이 계단을 올랐었다. 장소를 내 방으로 정한 것은 JD의 제안이었다. 펜션은 위험해요. 근래에 계속 비슷한 일들이 많아서 말이죠. 실제로 만나 들어본 JD의 음성은 15파운드 볼링공 같은 느낌의 저음이었다. 어느새 밤이 하늘의 저편으로 밀려가고 있다. 묵직한 운명의 구가 지나가고 홀로 레인에 담겨진 볼링핀처럼 나는 난간 앞에 서 있다. 바람이 분다. 여전히 전파들도 이곳을 통과하고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시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던 40대도 떠오른다. 술을 마시다 한참을 울더니 나는 죽을 수 없다고 담배를 건네는 내게 속삭였다. 다만 불을 붙여줬을 뿐 나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미 늦은 밤이었고 바로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 이곳에 남게 되었다. 잡시다. 자리를 잡고 불을 끈 후 JD가 말했다. 그 순간 누구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약을 삼킨 후 편안한 자세로 나는 자리에 누웠고 다만 누군가의 울음을 참는 소리 같은 것을 들은 듯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는 곳도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볼링을 치고 이곳에서 함께 삶을 마감했다. 다시 담배를 꺼내문다. 라이터를 찾으려 주머니를 뒤지다. 이건 뭐지? 편의점에서 산 순간 접착제를 나는 손끝으로 확인한다.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접착제를 산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 도무지 알 수 없다. 살아 인간이 하는 일은 실은 모두 이상한 짓들이다. 어슴풀에 밝아오는 하늘을 나는 말없이 지켜본다. 어디선가 TV를 켜는 소리가 들리고 좁은 골목에도 드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노파의 모습도 보이고 또 어디론가 한 대의 스쿠터가 달려간다.
이 시간에 셔터를 울려대는 세탁소 주인의 모습도 눈에 띈다.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없을 풍경들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만 볼 뿐이다. 갑자기 몸속으로 냉랭한 약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잠시 휘청이다 비스킷이며 그 모두를 토하고 만다. 어찌나 격렬한 반응이었는지 내장이며 그런 부속까지 쏟아져 나온 건 아닐까 배를 잡고 생각해본다. 주변이 환해진다. 늦은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토해낸 볕이 따갑게 느껴진다. 살아있는 살아가야 할 동물의 내장처럼 뜨거운 볕이다. 징그럽다. 누가 무엇을? 그녀는 지금 창고에 들어와 앉아있다. 손님이 없는 새벽이고 설사 누가 온다 해도 벨소리를 듣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다. 창고의 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그녀는 유니폼을 치켜올린다. 압박 붕대를 끄르고 휴 기나긴 숨을 내쉰다. 의자도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종이 박스의 따뜻한 질감이 그녀에게 뜻밖의 위로를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 CCTV에 잡히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다. 쏟아지는 아랫배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미친 인간이 나타나 편의점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다. 그리고 불을 붙인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편안해진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꿈틀거리는 그 무엇에 이름을 붙여준 적이 없다. 9개월을 넘긴 지금까지 그랬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은 바로 자신이 아닐까? 어금니를 깨물며 그녀는 생각한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단서를 떼오라고 미친년아. 사실을 알아야 할 단 한 명의 인간은 그렇게 소리쳤었다.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이란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전까지 그녀가 생각했던 인간의 범주란 게 있었다. 이제 그녀는 변했다. 인간의 범주가 얼마나 넓은 것인가를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던 바로 그 순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은 주민등록증을 가진 괴물, 학생증이며 졸업증명서며 명함을 가진 괴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로를 괴물이라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인간이 아닐까 그녀는 생각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전자벨의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얼른 붕대를 동여매고 그녀는 매무새를 추스른다. 찾아온 괴물은 아니 손님은 깡마른 인상의 30대 남자였다. 허리의 통증을 참으며 그녀는 계산대 앞에 서 있다. 고작 우유와 비스킷을 집어드는 남자의 모습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더없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1450원이요. 그녀는 중얼거린다. 빨리 갔으면 하는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남자는 의자에 앉아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다. 시발 하여간에 하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우유를 마시던 남자가 느닷없이 편의점을 뛰쳐나간다. 웩웩 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시발 하여간에 들려온다. 그녀는 입덧이 심하던 때의 악몽을 떠올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 퀭한 눈의 남자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그 새끼를 떠올린다. 입에 발린 말과 손길들, 욕설과 발길질을 생각한다. 조금씩 돈을 요구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해도 글쎄 콘돔 썼다니까 그따위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야 했다. 꺼내든 칼로 아랫배를 누르며 왜 병원서 못 지운데? 내가 지워줄까? 하던 목소리가 또다시 귀에 울려 퍼진다. 담배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불쑥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그래서 무서웠다. 겁 많은 그녀의 종아리가 경련을 일으킨다. 괜찮으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뭐가요? 아까 저기서 토했잖아요. 아, 그거 하고는 남자를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치우란 얘기야? 남자가 말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를 괴물이라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런 표정을 지으며 손님이자 인간인 그 남자는 돌아섰다. 아니, 싫은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온수기의 히터 소리가 귀에 잡힐 즈음에야 그녀는 겨우 안정을 되찾는다. 종아리의 경련이 멈추고 그녀는 다시 창고로 숨어든다. 바보 같은 년,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하기 시작한다. 어금니를 깨문다. 다시금 진통이 시작된다. 부풀어오른 배를 감싸쥐고 그녀는 엉엉 울기 시작한다. 임신일 거란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애당초 생리가 불분명한 편이었고 관계를 가진 횟수도 손으로 겨우 꼽을 만한 정도였다. 아니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를 미련한 년이라고 생각한다. 나 때문이야. 아니 그 새끼 때문이야. 그리고 또 너 때문이야. 뱃속에서 요동치는 무언가를 향해 그녀는 소리친다. 여기 보이시죠? 뼈가 이미 형성된 단계입니다. 중절 시기를 넘기셨어요. 의사의 말이 떠오른다. 가족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녀의 부모에 대해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다. 너그러우면서도 무자비한 존재. 간섭이 지독하나 싫은 딸에 대해 무엇 하나 아는 게 없는 인간들이었다. 한 집에 살면서 서로 괴물이라 부르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가족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존나 씨발 하고 그녀는 어금니를 깨문다. 그녀는 억울하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몰래 이상한 약을 먹어본 적도 있었다. 실패였다. 그래서 더 그녀는 불안하다. 정상인 아이가 나올 리 없을 거라 그녀는 믿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녀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는다. 두 명의 손님이 더 다녀가고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올 무렵이다. 소변이 마렵다고 그녀는 느낀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똥이 쑥 하고 쏟아진다. 생각 없이 물을 내리고 그녀는 자신의 배가 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변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정말 똥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상상해본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지만 그녀는 실제로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이제 곧 점장이 올 시간이다. 이상할 정도로 배가 편안해졌으므로 소변이 아니었나 봐 그녀는 생각한다. 아직은 캄캄한 거리를 그녀는 바라본다. 코너를 도는 차들의 불빛이 편의점의 창들을 훑고 지나간다. 우두커니 선 채 껌을 씹다가 아 춤추고 싶어 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늘 그랬듯 점장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저런 놈이랑 사는 년은 어떨까? 분명 돈 보고 결혼했겠지? 미친년 하고 그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점장의 부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바람이 서늘하게 아니 시리도록 차기에 느껴진다. 식은 땀을 흘리며 그녀는 이상한 골목을 걷고 있다. 처음 와보는 골목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예정일은 아직 2주가 남아있고 인터넷으로 알아볼 건 다 알아봤다고 그녀는 자신했다. 그녀는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분노가 치민다. 그녀는 더 이를 악문다. 어둑한 골목에 어디선가 심한 쓰레기 냄새가 풍겨온다. 그녀는 화장실을 찾는다. 아니 문을 열지도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아무튼 사람이 없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한다. 문이 열린 건물 하나를 그녀는 발견한다. 악소리가 날 만큼의 진통이 왔지만 그녀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다. 뜨거운 물 같은 것이 줄줄 다리를 적시기 시작한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물을 허벅지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액체를 바라보며 걷는다. 그녀는 오열한다. 화장실을 가려면 환하게 불켜진 망할 놈의 세탁소를 지나야 했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결국 그녀는 계단을 선택한다. 화장실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3층을 그리고 결국 옥상으로 열린 낡은 철문을 힘겹게 민다. 날카로운 것이 있다면 자신의 배를 찍고 싶다 생각될 만큼 배가 아프다. 커다란 종아조의 뒤쪽 공간으로 그녀는 숨어든다. 붕대를 풀고 그 붕대를 대충 깔고 주저앉는다. 혹이 아파 쓰러지는 낙타처럼 그리고 그녀는 드러눕는다. 어떻게? 왜? 얼굴만한 크기의 원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 속으론 책상의 나뭇결이 보일 뿐이지만 이제 곧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리라 스스로를 다독인다. 물론 모든 게 끝일 수도 있다. 바라는 바다. 압박 붕대의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넥타이 속으로 슬며시 머리를 넣어본다. 눈을 감는다. 매듭의 끝을 살짝 당겨본다. 조금은 이 세계를 벗어난 느낌이고 붕대의 촉감은 한없이 부드럽다. 따뜻하다.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타이를 풀고 나는 담배를 꺼내문다. 누워있는 세 사람과 머리맡에 놓인 정갈한 유서들을 바라본다. 아직까지는 김밥의 시체가 인간의 시신보다 더 냄새를 풍기는 아침이다. 마당에는, 그러니까 옥상에는 누군가가 설치해놓은 샌드백이 걸려있었다. 곰팡이가 핀 백을 버린 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굳건한 철제의 고리만이 남아있다. 진짜 이유를 말해봐. 언젠가 JD가 물었을 때도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답장을 보냈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살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라면 죽어야 할 100가지 이유도 있는 거겠지. 붕대를 둘둘 말아지고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켠다. 이건 질병이야. JD는 말했지만 머리 아픈 얘기 따윈 애초부터 질색이었다. 똑똑똑똑. 환청일까? 성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망연자실 책상에 앉아있는데 환청이 아니었다. 문 옆으로 난 촉장을 통해 지금 누군가 방 안을 기웃거리고 있다. 부동산 영감이었다. 이 영감이 웬일이란 말인가? 혹시나 노인을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술들을 많이 묻나보네? 영감이 말했다. 아, 예.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이코, 여는 토까지 이래 해놓고. 점퍼를 뒤적인 노인이 가느다란 담배를 꺼내문다. 지금 치우겠습니다. 아이, 아이야. 담배를 쥔 손으로 사례를 치며 노인은 또 슬쩍 방 안을 기웃댄다. 희미한 노인의 미소 속에 부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음을 나는 느낀다. 좋을 때다. 노인은 중얼거린다. 당신만 없으면 모든 게 좋다고 쥐 같은 눈을 쳐다보며 나는 생각한다. 어쩐 일이십니까? 아,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일 나갈까 봐 고마 식전에 왔는데. 나는 일단 노인을 나무 의자에 앉힌다. 건물주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이 노인은 이를테면 관리인인 셈이다. 계약도 이 노인과 다달이 내는 월세도 이 노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노인을 볼 일이 없다. 월세를 미루지도 기물을 파손하지도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랬다. 그래, 주무장께서는 건강하시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다. 어쨌거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전에 형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나는 예 라고 답한다. 어디 사시노? 형은 7년 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 8층에서 몸을 던졌다. 이미 희미해진 기억이지만 수원에서 삽니다. 되는 대로 둘러댄다. 아, 다름이 아니고 일단 요거 한 장 써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각서 같은 긴데 여가 내년부터 재개발 들어가거든. 그라이 쉽게 말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서류에 나는 두 말 없이 사인을 해준다. 네, 미리 얘기했대이.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는 기라. 우습다. 아니, 우습지도 않다. 그러고 이거 단디 챙기놔라. 꼬깃꼬깃한 쪽지 속에 계좌번호가 하나 적혀있다. 뭡니까? 이달부터 월세를 이 통장으로 여달랐고. 왜요?
지금 내가 이혼하게 생겼거든. 전에 통장이 마누라가 손대던 건데 혹시나 해서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는 게 참 글타, 그자? 나는 웃는다. 아이고마, 그래도 살아야지 웃자겠노. 확 의자를 빼서 영감쟁이 머리를 뽀개고 싶다. 방은 따시제? 예. 통로 쪽 문에 빗장을 걸어 이제 더는 누구도 이곳을 찾지 못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가능한 한 가지런히 짐들을 모아놓고 쓰레기를 대충 봉투에 쓸어 담는다. 세수를 끝내고 면도를 끝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꺼내 문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미 폐암 말기인지도 몰라. 아니, 그 전에 위암이 먼저 퍼져 있었을 거야. 거울 앞에서 담배를 문 채 사실 암이 퍼진 곳은 이 대가리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건 내 생각이고 의사의 소견은 또 다를 것이다. 물론 병원을 가본 적은 없다. 아침이 해대는 기침처럼 한 움큼의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온다. 붕대를 챙기고 신발을 신는데 두통의 하얀 눈부신 유서들이 갑자기 마음을 심하게 끌어당긴다. 손을 뻗어 그중 한 통을 나는 꺼내 읽는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두 줄의 짧은 유서를 나는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뭐가 미안한 걸까? 그리고 왜 감사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의자를 밟고 서서 철제의 고리에 붕대를 감기 시작한다. 의외로 간단한 작업이다. 그리고 기분 좋은 아침이다. 수십 알의 약을 삼키던 때와 하나 다름없이 나는 내려와 의자의 위치를 잡기 시작한다. 32살. 두 달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택배 일을 그만둠. 스스로 각종 암에 걸려 있다 믿고 있음. 전이는 빠른데도 생활에 지장은 없는 특수체질. 그리고 실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는 잠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본다. 내 삶은 그러고 보니 삶이란 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그것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다. 성큼 의자 위로 나는 올라선다. 축 늘어진 타원형의 문을 열고서 나는 머리를 집어넣는다.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만일 하물며 붕대의 끝을 뭉쳐 그녀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다. 아니면 벌써 어금니가 작살났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뿐이다. 이를 악무는 것,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끝없이 욕을 하는 것. 더러운 고름 같은 오랜 시간 부패한 온갖 욕들이 그녀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구친다. 그녀가 아는 것은 한 가지다.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바람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며 그녀의 출산을 돕고 있다. 오래된 상가의 옥상에는 다행히 아무도 얼씬대지 않는다. 그녀는 혼자다. 그리고 곧 혼자가 아닐 것이다. 무자비한 생각과 너그러운 근육이 하나 되어 조금씩 또 조금씩 뱃속에 무언가를 내보내기 시작한다. 붉게 부푼 타원형의 문이 열리고 입구는 곧 거의 완벽한 원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손을 뻗어 지금 막 머리를 내민 무언가를 그녀는 만져본다. 그녀는 미칠 것 같다. 어금니가 물고 있는 붕대의 끝에서 피맛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녀는 잠깐 하늘을 본다. 눈을 감고 다시 하늘을 보고 눈을 감기를 반복한다. 그녀는 울부짖는다. 지금 이 순간 골목 어딘가에서 가스가 폭발한다. 출근 시간이고 또 늘어진 갑판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한순간 모든 게 끝장나고 누구도 자신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 눈을 감고 또 하늘을 보며 상상해보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그녀의 육체만큼이나 너그럽고 운명은 그녀의 생각만큼이나 무자비하다. 그런 그녀와 지금 머리를 내민 그녀의 아이를 그는 지켜보고 있다. 목에 붕대를 두른 채로 그러나 여전히 의자를 딛고 선 채 보고 있다. 10분도 더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다. 그가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머리를 넣었을 뿐이고 푸른 하늘을 보았으며 끝으로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두 눈에 담아보자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를 볼 수 있었다. 매일같이 담배를 피며 바라보던 맞은편 상가의 옥상이었다. 뭐지? 돼지인가? 처음엔 눈을 의심했지만 곧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여자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르는 여자였다. 게다가 시체도 아니었다. 어쩌자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얼굴을 알아볼 만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녀의 다리 사이. 칙칙한 문틈으로 머리를 내민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아 하고 잠시 탄식을 했지만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뿐이지 뭐.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다른 무엇보다 그는 귀찮았다. 저런 일은 화장실에서 해결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제발 모르게 하란 말이야. 마음대로 하셔.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이었다. 불쑥 튀어나오는 머리를 그는 그만 보고 말았다. 그 무언가와 그래서 왠지 눈을 마주친 기분이었다. 이상하리만치 선명한 눈, 코, 입과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서로의 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채 이곳을 나가려는 자와 그곳을 나오려는 자는 그렇게 서로를 대면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왜? 라는 물음을 가슴속에 올리며 그는 여전히 의자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보았다. 스르르 끝끝내 문을 열고 나오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쏟아지듯 혹은 엎질러지듯 나오는 팔과 다리, 아주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 여자아이란 사실마저 알 수 있었고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엎질러지는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기 시작한다. 입속에 붕대를 꺼내고 이마에 땀을 닦기 시작한다. 아이가 운다. 아이가 울므로 그녀는 덜컥 겁이 난다. 존나 하고 그녀도 흐느낀다. 지금껏 느껴온 공포와는 또 다른 성질의 공포가 지친 그녀를 범하기 시작한다. 아이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서로를 괴물이라 부르긴 그렇잖아. 그런 표정으로 그녀는 울고 숨을 몰아쉴 뿐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녀는 이를 악문다. 용기를 낸다. 그것이 너그러운 것인지 무자비한 것인지를 바람도 섣불리 판단하지 못한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바라본다. 그리고 안아든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잠시 아이가 귀엽다는 생각을 한다. 바람이 스치듯 잠시 그랬다. 사람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금 그녀를 범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의 등 뒤에는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짙고 끈적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다. 어금니를 깨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본다. 어딘가 모르게 기영일 거야. 그녀는 생각하지만 아이는 기영이 아니다. 어딘가 숨길 곳을, 아니 아이의 목을 그녀는 바라본다. 자꾸 우니까, 하여간에 자꾸 우니까 하고 그녀는 입술을 떤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다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만다. 야!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큰 소리였고 약간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자칫 그녀는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고 고함이 들린 곳을 바라보고는 정말로 아이를
떨어뜨릴 뻔한다. 그녀가 본 것은 목을 매달고 선 한 명의 남자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낯선 인간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다. 아니, 실은 남자를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아이를 떨구지 않은 대신 그녀는 자신을 떨구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오열한다. 아니, 못 박힌 듯 서 있는 남자를 향해 그녀는 반문한다. 뭐? 뭐 하고 그녀는 울부짖는다. 자신도 모르게 남자는 입술을 깨문다. 에이, 씨팔. 그는 넥타이를 푼다. 의자를 내려서고 쥐가 온 듯한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굳게 잠근 통로의 걸쇠를 푼다. 허약한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공격하는 그 느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끝끝내 대면한 자신의 진짜 이유 앞에서 그는 갑자기 이성을 잃는다. 에이씨,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한다. 계단은 가파르고 낡은 난간은 군데군데 기둥이 빠져있다. 남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한다. 그녀는 다시 여금니를 깨문다. 아이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이를 붕대 위에 내려놓고 그녀는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곳으로 가는 이유를, 이곳을 벗어나려는 진짜 이유를 그들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어느새 그는 여자가 있던 옥상으로 올라와 있다.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는 널브러진 붕대 위에 놓여있는 작은 인간을 볼 수 있었다.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그는 아이의 곁으로 다가선다. 어수선한 골목이 바로 아랜데 순간 고요하다고 그는 느낀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한다. 하다못해 그는 담배를 꺼내 문다. 아주 긴 연기가 아주 느린 바람 속에 너그러이 흩어진다. 그는 갑자기 짜증이 인다. 이 상황이 허벅지의 통증이 짜증스럽다. 재를 털며 그는 자신이 서 있던 건너편 상가의 옥상을 바라본다. 축 늘어져 바람에 흔들리는 그곳의 문을 쳐다본다. 어딘가 전화를 걸고 누군가 올 때쯤 떠나자 생각을 한다. 주머니를 만져본다. 전화기가 없다. 잡히지 않는다. 바람과 전파가 전부인 옥상의 한켠에서 그는 급속도로 냉정을 되찾는다. 알 게 뭐야 하고 그는 아이를 내려다본다. 아이가 운다. 울고 숨을 쉰다. 주섬주섬 붕대를 모아 그는 일단 아이의 몸을 덮어준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는 잠시 아이를 안아본다.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가 매달린 태반을 어쩌지 못해 통째로 안아올린다. 그의 품에서 아이는 울다 훌쩍인다. 바닥에 콘크리트보다도 묵뚝뚝한 인간이지만 적어도 콘크리트보다는 따뜻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씨발 하고 그는 중얼거린다. 그 외의 다른 말은 딱히 떠오르지도 않는 아침이다. 그는 계속 그러고 있을 뿐이다. 다른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으면서 하물며 그 인간은 울지 말라고 속삭인다. 잠시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쥐가 난 허벅지는 또 잠시 콘크리트처럼 견고해진다.